안녕하세요. 버나, 진아, 순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아, 돌아오셨네요. 그럼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어디 좀 네. 갔다 왔습니다.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어머, 반지가 예. 생겼어. 좋으셨어요? 아, 너무 네. 진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가고 예, 네, 그 예식할 때부터 그쵸. 와, 진짜로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결혼식 너무 예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도 많이 받고 네. 인싸시더라고요. 아주 아유, 무슨 인싸입니까? 단체 사진을 찍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오! 그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제가 막 계속 뭐 리허설 한다, 뭐 인사해라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꽉 차 있더라고요. 엄청 많았죠. 그죠. 저는 저희 그 대학교 친구들이 네. 단체 사진 찍는데 안 찍고 어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빨리 와서 찍으라고. 근데 네, 막 이래요. 에. 나중에 통화해봤더니 네. 야, 자리가 없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네. 1바로 가서 줄 섰잖아요. 잘했습니다. 사진 못 찍을까 봐. 역시. 인증샷 못 찍을까 역시. 봐. 역시 지혜로우셨어요. 아, 근데 너무 신부님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약간 내가 새신랑이다 하는 약간 뭔가 무게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약간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원래 같은 원래 무게는 좀 나가긴 하는데 네. 근데 너무 멋있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막 되게 듬직해 보이시고 네 그랬었어요. 아, 사진 좀 정리되시면 네. 꼭 좀 한번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못 오신 분들이 또 너무 저희 궁금해하셔서 그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네. 우리 남지현 찬양 사역자가 아, 예, 예. 또 서브로 사진 작가로 와줬거든요. 그랬구나. 와, 근데 그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네. 너무 좋아. 진짜요? 너무 잘. 네. 아, 사진을 잘 찍으시는지 몰랐네. 완전 프로예요. 찬양만 네.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알았으면 좀 모실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왜냐면 웨딩 사진은 컷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보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숫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막 쏙쏙 이렇게 맞아요. 못 보여 드린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오셨는데 사진에 못 담겨 있는 분들이 네, 많은 네, 거여서 네. 아, 서브를 불렀어야 됐는구나. 그러나 한 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오늘 동욱 목사님 들어오셨나요? 아, 오늘 밥 먹으면서 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들어왔겠죠?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와주셔서 아,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어땠어요, 신혼여행은? 아니, 신혼여행 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제 푸켓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직 어색하긴 한데 네. 아내가 네. 이제 푸켓의 그 아름다운 하늘 네. 그 노을 기대하고 엄청 기대하고 가는데 네. 그 쏨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있었어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태풍이 이제 생겼다 해서 아, 진짜? 푸켓까지 이제 영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긴 했는데. 에이,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내 짝꿍과 함께 어딜 가도 그럼요, 그럼요. 날씨가 어때도 네. 그냥 행복한 그렇죠. 재밌고 또 그곳에서 이제 뭐 가보고 싶던 식당, 카페 네, 네. 뭐 가보고 싶던 곳 막 이렇게 택시 타고 막 다니는데 네. 겁이 아. 안 나지 않아요? 뭔가 든든해. 그쵸. 네. 저도 그랬던 것 든든해요. 같아요. 원래 네. 저는 또 길치고 하니까 해외 나가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데 네. 누군가 내 짝꿍이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살면서 해봤어요. 맞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고요. 또 우리 번개탄 시청자분들 네. 중에서도 또 축하로 네. 와주셔가지고 그렇다면서요? 제가 뵌 네. 분은 없는데 누가 오셨어요? 이재진 형제님이랑 또 이지훈 네네 네 형제님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막 인사를 막 진짜 지나가면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 이러면서 막 저랑 인사한 건 생각나세요? 기억이 나는데 거의 그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네, 사진 찍을 때밖에 못 네. 인사를 못했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뒤에서 보다가 저는 동욱 목사님을 네. 그 사진 보고 알았어요. 진짜요? 오신 거를 네. 못 봐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맞아요. 인사를 네. 못해가지고 아, 꼭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에 꼭 한번 뵐게요. 네, 집들이 초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신부님 너무 궁금하고 네.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진짜 몇
거의 몇 주에 걸쳐 계속 기대하시고 축하해주시고 이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축복해주시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더 탄탄해져서 그 가정에 그 뭐랄까요, 든든한 그 기운들이 더 탄탄히 다져져서 네. 사역하시는 가운데도 더 힘있게 박차고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훈 선생님 네. 들어오셨네요. 수현 전사님 너무 잘했어요. 역시 실물을 또 보시니까 네. 옷도 밝아진 것 같아요. 옷도 코디를 또 해주시나요? 코디는 아닌데. 코디는 안 해주시는데. 네. 저 아이패드 탐나네요. 빼가고 싶네요라는 댓글. 제가 갑자기 급발진할 뻔했어요. 여러분.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저기요. 네. 빼가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 처리님은 저랑 항상 이렇게 싸움 붙을 뻔한 적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오늘 결혼 소식 때문에, 신혼여행 소식 때문에 네. 우리 들어오신 분들 닉네임을 제가 못 불러드렸어요. 그러네요. 얼른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또 인사 나눠주셨는지 한번 인사를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에 그 닉네임을 읽어드리면서 인사할게요. 네. 정예은님 번하 인사해주셨고요. 박주영 청년님 그리고 노혜룡님 오셨는데요. 네. 혜룡님은 오늘은 병원 투어로 함께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가셨군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 같이 연락 닿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한번 돌아보시고 또 아니신 분들도 같이 마음에 두고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주영 청년님이 대구 날씨 따뜻해요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경산을 다녀왔는데 춥던데요? 네. 너무 추워서 코트를 입고 갔었어요. 그래서 쌀쌀해진 날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가 춥구나. 개인의 그 온도 차이가 아닐까. 그런가 봐요.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랬나 봐요. 오늘은 따뜻한 걸로. 네. 그리고 찬양 사역자 김효익 목사님께서 네,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복 권사님, 네, 기도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네. 읽어볼게요. 새롭게 시작하는 번개탄 TV 위에 주님의 일하심을 만끽하게 하시며 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간사님들 이곳에서의 마음 다치지 않게 만지셔서 주님 일하심을 마음껏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번개탄 가족들 마음의 치유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높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사를 기도로 대신 해주셨어요. 아니 얼마나 이 번개탄을 사랑하시는지가 이 섬세하고 디테일한 기도 제목에서 다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비롯한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하루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아울러가며 기도를 또 남겨주셨네요.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매주 늦지 마시고 오셔서 꼭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지훈님, 순현전도사님, 하은자매님 번아 하면서 번아. 들어오셨고요. 김하정자매, 하은언니, 순현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번아입니다. 네. 와, 하은언니 방금까지 타방송을 통해 봤었는데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나누셨네요. 날라오셨어요. 네, 네. 저 금방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조금 아나운서 같이 약간 그쵸? 그래서? 느낌이 약간 거기서 원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그렇죠. 잠자왕하게 좀 거의 네. 그 방송국이 조금 네 그런 게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그래도 얼른 적응을 하고 카메라에 네,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혜님 안녕하세요. 순현님, 한사자님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사자님이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몇 개월 또 지나니까 자꾸 사모님이라고 또 슬슬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하은 자매, 한사자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네, 새신랑 하면서 김정복 권사님이 축하 네. 이모티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최승희님, 하은자매님 오늘도 이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역시 예쁜 분들 눈에는 예쁜 것만 보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마음의 눈도 예쁘셔서 저를 또 말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봐주시는지 예. 화찬자 시청자분들은 진짜 다들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딸 25살 내년에 시집 가겠다네요. 보낼 겁니다 하셨는데요. 일찍 보내시는 것도 또 마음에 이게 허락이 되시나 봐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내 귀한 딸 뭐 못 보낸다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근데 절대 뭐 몇 살 이전까지는 그쵸? 안 보낼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정복 권사님 이렇게 보내는 허락되는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좋은 짝꿍이 나타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따님 네. 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겠네요. 아까 제가 결혼을 한 번 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박동훈 목사님이 네? 뭐라고요? 라고 하시네요. 다른 사람이랑 한다고 안 했고요. 그냥 결혼을 한 번 더 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예, 넘어갔습니다. 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웨딩 준비. 네. 어, 네. 그다음에 또 못 읽어드린 분 신지인의 음악. 네. 네. 지인자매님 들어오셨는데 수녀사역자님이 결혼하시더니 네. 옷도 밝아진 것 같다고. 어, 그러게요. 오늘 뭔가 좀 밝은 텐션으로 네, 밝은 옷을 너무 가지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미디어 처리님 네, 댓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탐난다 그래가지고요. 아 근데 감기가 또 걸리셨대요. 도서관에 있는데 기침이 자꾸 나와서 어, 세게 걸리셨다고. 아이고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는데 네. 이 환절기 때 감기가 되게 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요즘 또 독감이 유행할 어, 거라고 그렇다면서요. 예상을 해서 독감 주사도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독감 주사도 또 맞으실 수 있으신 분은 맞으시고 내 면역력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체온 관리도 하시고 그렇죠. 미리 비타민도 드시고 햇빛도 많이 쐬시고 해서 어, 겨울 진짜 건강하게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라서 독감 주사도 네네 저 본인의 그 컨디션이 좋을 맞아요, 때 맞아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더 아파 네, 피곤하고 힘들 때 맞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독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돈을 주고 약간 5천 원 정도 차이라는데 어. 저는 지인 목사님께 들었어요 근데 5천 원 정도 더 줬는데 이 붓거나 팔을 들어올리거나 이런 게 아프지 않은 그런 주사가 있대요 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주변 교회 제 피셜이 아니고요 지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병원 좀 잘 찾아보시고 아프지 않은 네, 걸로 네. 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안 네. 걸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대신 예방은 잘 하셔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네, 지인 공주님 오셔서 다들 반겨주고 계신데 도망가지 마시고요. 네, 지인 자매가 저보고 언니 말을 너무 잘해서 VJ 특공대 같다. VJ 특공대. 어, 진짜. 진짜. VJ 특공대 뭐예요? 뭐 특전사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저 지금 저기 방송 잠깐 멈춰도 될까요? 아, 왜? 나 맞아야 돼요? 나 때리려고요? 뭔데요? 아,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 VJ 특공대 주여 나왔어. 어머, 어떡해. VJ 진짜 특공대를 생각하다니. 제가 남편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라는. 아, 목사님. 아, 이 정도예요? 사과 한 번 더 더 하셔야겠는데요. 나 지금 검색해도 돼요? VJ 한번 해보세요. 특공대. VJ 어 왜 그렇게 그, 생각한 거예요? 좀 그런 아, 뭐라 하죠? 그 사람 사는 그런 인간 극장까지는 아니고 오. 뭔가 이렇게 사람들 찾아가서 아. 막 이렇게 맛집 찾아보고 뭐 이런 거 하는데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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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아, 뭔지 알겠어요. 네. 리포터가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레이션 해주는 그런 네. 프로그램인가. 푸짐하게 즐긴다. 실속 밥상 정치마 어. 이런 거네요. 칼칼칼 막 이런 거잖아요. 칼칼칼은 뭐요? 여섯 시 내 고향보다 좀 더 유용한. 맞아요, 듯이.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어, 여섯 시 내 고향도 본 적은 없지만 뭔진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어, 여섯 시 내 고향. 브이제이 어, 특공대 정말 특공대라고 아, 생각하시다니. 아, 그렇구나. 저지 막 특전사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특전사는 말도 잘해. 되는구나. 어, 제가 오늘 또 한 수 배웁니다. 와. 방송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개그지. 제가 진짜 나밖에 모른다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TV가 있긴 있는데 이제 TV를 산 지가 제가 1년도 안 됐고 8개월 됐고 또 저희는 좀 이런 방송 안 하고 넷플릭스 이런 OTT 막 이런 것만 보니까 네. 지금 지인님 충격 받으셨어요. 너무 충격입니다. 제가 그 말을 참았어야 되는데 굳이 말해가지고 특전사 같은 아, 건가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이거 아니, 나중에 다시 편집하고 싶네요 네. 영상을 아, 정말 죄송합니다. 뭔가 사운드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짤 나오는데 네. 아니 근데 제가 딱 아, 특전사 같은 거예요 했는데 저기서 간사님들이 막 이러면서 정적이 한 3초 정도 흘렀어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구나 이거 모르면 이 정도구나 죄송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못 읽어드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또 댓글을 이어가 볼게요. 수녀님 얼굴에서 행복이 전해진다고 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감출 행복, 수가 행복. 없죠. 예. 그렇죠. 네, 티가 다 나요. 네, 기기감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인사를 해주셨고요. 오, 벌써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다시 아이디를 바꾸셨네요. 기기감님으로. 그러네요. 예. 지난주에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생각이 안 다시 돌아오셨네요. 그래서 이쁘고 귀염 깜찍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지인자매 결혼하고 나니 네, 더 잘생겨지시고 멋져지시고 행복해 보인 어, 이게 띄어쓰기가 잠깐만요. 수년사역자님 안녕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수년사역자님이 아 이렇게 이쁘고 네, 귀엽고 깜찍하신 걸로 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역시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분 눈에는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것만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신용균 권사님 들어와셔서 오셔서 네. 인사를 또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박동원 목사님 지금 사과하기 바쁘시고요. 네. 그리고 약간 목소리 변조만 살짝 하면 비슷할 듯 하는데 제가 방송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은자매님의 매력은 계속됩니다. 네, 승희님이 또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TV를 네. 안 봤었어요. 유유유. 제가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본 네.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를 못 보는 상황이었던 게 아니고요. 저는 안 보기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되게 불우해서 TV도 못 보고 자란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엔 네.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요즘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 유행하던 것보다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거는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지락실. 지락실 뭔지 아세요? 뭔진 알죠. 이제 그 나영석 PD님이 진행하시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패널들이 다 MZ세대라는 거. 네, 제가 네, 그 정도는 잘 알고 있거든요. 계시는군요. 그래서 예전 거 말고 요즘 거 조금 저한테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벌써 15분이라는 네. 시간이 지나갔네요. 우리 아주 기쁜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다 이렇게 닉네임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인사를 나누다 보니 15분이 되었으니 이제 얼른 네, 찬양을 또 시작해봐야겠는데요. 네.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나요? 어떤 찬양 준비하셨나요? 왜요? 저 엄청 자연스러웠는데. 오늘도 제가 또 1박은요. 아, 저 엄청 자연스럽게 넘겼는데 왜 1박 2일을 지금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뻔했어. 엄청 자연스럽게 여쭤봤는데 무슨 찬양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 되게 진지한 곡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내가 또 먼저 해야 되나? 아, 저도 진지하기로는 또 막상막하입니다. 어떻게? 아니, 근데 가위바위보라도. 그럴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누가 오늘? 먼저 하냐? 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야! 아, 이겼어.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주님. 시작하시죠. 아,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에 제가 짝꿍을 구해왔네요. 진짜 파트너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따라 하은자매 네. 말만 안 하면 다 나아다른데. 저기요 기기감님. 제가 아, 오늘 좀 옷매무새에 맞게 좀 단아하게 가볼까요? 단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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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아하다. 네. 단아하게 가보겠습니다. 말만 안 알겠습니다. 하면 단아하다는데.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건 화천사 텐션이 아니야.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안 하는데 그쵸, 그쵸. 지난주에 강찬 목사님이 네. 게스트로 나오셨다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왜요? 하은자매가 이렇게 밝았어? 하은자매 이렇게 말이 많았어? 그래서 목사님께 놀라셨구나. 방송 끝나고 목사님이랑 같이 인사 나누는데 네. 이게 하은이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아, 끝나고 나서? 네. 하은이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천사 하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아하게 오늘 진짜 옷이 안 어울렸네요. 화천사에. 근데 다시 진행을. 진지하게. 예. 네. 오늘 아, 제가 어떤 찬양 네, 이제 준비하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신혼여행 갔다 오고 아. 그 전주 토요일에 이제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오실 수 있겠다. 아, 정말요? 왜냐면 이제 조금 제가 평소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랬구나. 아, 그래도 뭐 축하는 해주시지만 이렇게 직접 걸음을 해주시기는 네.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 저희 이제 친인척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시고 맞아요. 또 친구들도 너무 많이 와줘가지고 끝나고 났는데 이제 그 식권이 네. 모자라가지고 그랬죠, 맞아. 저희 여동생이 막 왔다 갔다 엄청 했대요. 진짜? 그 사무실에 그런 얘기 듣고 또 이제 그날 또 카톡이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난리였죠. 네. 아주 그래서 이제 또 끝나고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딱 시작할 때였어요. 아, 그래요? 딱 3시 반 요때쯤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네. 결혼식을 아주 집중해서 봤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경건하게 아주. 그래서 딱 끝나고 이제 숙소를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참 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러 또 오셨나.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일일이 막 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네. 막 이렇게 더 얘기를 많이 못 나누고 정말 인사만 간단하게 나누고 그렇게 왔는데도 네. 이제 끝나고 전화를 뭐
저희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나 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막 너무 축하한다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쵸, 막 그쵸. 축하할 때 너무 감동스러웠다 막 네. 오히려 저하고 저희 아내는 하나도 안 울었거든요. 맞아 안 우시더라고요 두 분 다. 네. 근데 오히려 오신 분들이 눈물 막 흘리셨구나 오열을 하셨다고 막. 근데 그날 축하 때 네. 찬양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 가지고 혼자 쪽쪽 뻗으시더라고요. 다요. 아니 목소리가 잘 생겼으니까 아니 누가 앞에서 부른지 잘 네.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로 밀려가지고 가족분들 먼저 이렇게 네네네네.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뒤로 있었는데 뭐 그 사역자님 소리만 진짜 쭉쭉쭉 뻗어서 아 진짜요? 네 들렸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역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면서 또 신혼여행도 갔다 왔는데 네.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네. 갔다 와서 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아내가 찬양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진짜? 네. 그 더 많이 듣고 화찬사에 모셔야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와. 이제 유튜브로 찬양을 틀고 가는데 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다가 막 이제 아 되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신혼여행을 안전하게 무사히 잘 갔다 오게 된 것이 네. 네, 네. 진짜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아멘, 아멘. 그 얘기밖에 못 나누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딱 틀어놓고 저희가 듣고 있던 찬양의 한 가사가 네. 팍 꽂혔는데 네, 뭐였어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니? 기대감이 예. 제가 좀 찾고 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 네. 이 가사였구나.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섬세하게 아멘. 정말 모든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인도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감동이었고 더 감사했던 찬양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더 들어보자 해서 막 들었는데 너무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아우. 그래서 금요일부터 매일 이 곡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찬양을 나에게 이렇게 감동케 하시는 걸 보면 네. 아 이거는 다음 주에 화찬사에 가서 꼭 나눠야겠다. 아 그러셨구나. 화찬사 생각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저는 불러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자주 듣진 않았어가지고 이 곡을 전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얼른 불러주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게 참 아까 연습하면서도 막 계속 울컥해가지고 진짜 그 정도였어요? 네. 아 부르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이 메어서 부르지 못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한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도 부르면서 막 울 것 네. 같았어요. 약간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하나님 진짜 정말 1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냐면 네. 제가 일찍 결혼한 편은 아니잖아요. 네. 네. 몇 살에 하신 거예요? 38에 결혼한 건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과거에 연애를 하다가 뭐 헤어지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이 없고 그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정말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맞아요. 제 스스로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나는 38 넘어서까지 만나는 사람이 없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아예 내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홀로 살겠다. 진짜. 네, 그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38살까지? 네. 근데 딱 마지노선이었던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와. 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 되게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투정? 어리광 같은. 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이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네. 네,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멘. 제 동생이 많이 어려요. 네, 네. 이제 올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어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버지가 이제 결혼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동생이 우리 딸이 마냥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막 아버지도 엄마도 제가 장남이니까 결혼식을 처음 이제 경험을 그치, 해보시는 거잖아요. 혼주로서.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제 막 축의대에서도 뭔가 다들 막 그 식권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당황하시고. 정신이 없지. 예. 그런데 저희 동생이 막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잘 일을 하더라고요. 와, 네.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작년에 고3이었을 때 이런 같은 상황을 경험했더라면 아마 아직 어린애여서 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되게 아이처럼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생이 되고 막 학생회 활동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활발하게 네. 적극적으로 뭔가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와 이런 세밀한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가 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타이밍은 정말 섬세하고 실수가 없으시구나. 아멘. 물론 정말 사소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더 많은 그렇죠. 이야기들이 있죠. 네. 정말 이 저희 아내와 제가 만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하지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넌 나의 사랑이야. 나는 실수하지 않아. 너에게. 그러면서 또 제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멘. 이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아멘, 아멘. 이래서 늘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그 푸켓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막 네. 사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네. 파란 바다에 그러게요. 그 푸른 하늘에 노을 질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저희 갔는데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아 첫날만 그러겠지. 알았는데. 다시 괜찮아지겠지. 이틀째도 3일째도 막 계속 같은 날씨가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오 진짜? 그 흐린 구름들 사이사이에 네. 아 근데 제가 참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아 조금 더 성숙했구나라고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아 그렇지 우리가 너무 저 흐린 하늘만 보고 살았구나. 그 흐린 하늘 위에는 저렇게 맑고 예쁜 파란 하늘이 숨겨져 있는데 그 문제만을 늘 보고 살았구나. 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데.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작은 파란 하늘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마음을 아내와 나누고 아 좀 제 말이 길어지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이런 간증 너무 좋죠. 처음이시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네. 저희 아내가 나중에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화려한 결혼식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주인공이 되는 결혼식이었으면 아멘. 좋겠었다. 그러길 바랬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막 이제 카톡이 오는데 네, 네. 너의 모습과 너의 결혼식을 보면서 원래 이 친구는
교회는 네. 너무 싫어하던 친구였대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결혼식을 통해서? 네. 뭔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뭔가 표현하진 못하겠지만 그분 네, 네. 내 마음으로는. 그리고 와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뭐 전화도 돌리고 연락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네,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이었다. 예, 예. 네, 맞아요. 저희 친가 분들은 저희 고모님 외에는 다 크리스천이 아니신데 그렇구나. 불교이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아버지한테 한 분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예식 끝나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하셨대요. 아들 참 잘 키우셨네요. 오, 그러셨대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죠.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잘 잘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느끼셨을 건데 참 그런 하나하나가 아 참 결혼 잘했다. 네, 하나님이 참 좋은 아멘. 때에 아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우리 화찬사 식구들과 네, 나누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 너무 감동스러운 결혼식이었고 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결혼 준비하는 동안 네네. 조금 조금 이렇게 사역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아까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완벽한 맞아요. 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느껴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화창사 시청자분들하고 나눠주시니까 그 은혜가 더 커지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네.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감사하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아이고 네. 제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네, 또 오늘 네, 이 또. 준비하신 곡이 제가 어떤 곡인지 들어보진 않았는데 네. 제목부터 뭔가 제가 맞아요. 준비했던 곡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맞아요. 것 같아서 네, 그런 너무 곡인 것 같으니까요. 좋은 곡이죠. 이 제 묵상곡은 삶으로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네. 제가 10월달이 참 사역이 많다 보니까 약간 뭐 정말 저는 오히려 사역이 없을 때보다 사역이 더 많을 때 제가 많이 배우고 제가 뭘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하러 가듯이 막 이렇게 쏟고 막 이렇게 소진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채워지고 또 제가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의 고백으로 인해 제가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정말 암 환자이신데 항암 치료를 112차까지 받으신 어휴, 그런 네. 분하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뭐 이렇게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 참 나의 부끄럽고 모자랐던 그런 모습도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10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제 이제 남편과 제가 또 동시에 쉬는 날이 어제가 겹쳐가지고 네네네.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어요.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제목이 무슨 제목 동욱 목사님 제목이 제목 좀 알려주세요. 중국 영화인가? 아 혹시 에브리 네 그거 봤어요. 정말 에브리띵 제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댓 원스인가? 올댓 원스 맞는 것 같아요. 그 제목인데요 여러분 제가 티저를 보고 와 이런 저질스러운 영화 저급한 영화 B급 영화 왜 보러 가지? 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티저를 보는데 그냥 정말 답이 없는 코미디 같은 느낌. 아 그래요? 그랬는데 보러 갔는데요 펑펑 울고 나왔어요 제가. 와 알겠다. 이건 복음이잖아 알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 영화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고 많이 울고 남편도 진짜 엄청 울고 진짜요? 진짜 둘이 같이 막 코가 맹맹이 돼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다 이렇게 스포가 되니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내가 내 안에 가진 선함을 지키려고 이렇게 고군분투했던 부분들이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고 뭔가 나가서 뭔가 이렇게 막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런 방법을 택하잖아요, 보통. 네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저의 그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지켜왔던 그 부분이 내 안에 선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분은 잃지 말자, 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기가 항상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싸우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나서서 알려주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혹은 비판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정말 제 마음에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새겨져서 그래도 내 안에 선함은 잃지 말자, 그렇게 지켜가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환경에서 아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자 하고 그쵸, 선택하는 그게 몸부림치는 거죠. 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네.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옳은 게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막 댓글에 보시면 미국 네. 영화고요, 뭐 이민자에 대한 얘기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래요 라고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네네. 검색을 해보고 갖고 티저를 보고 갔지만 전혀 다른 영화였어요. 그래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의 이야기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만큼의 정말 메시지가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처음 한 거의 영화가 2시간 조금 넘는데 2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저는 이러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약간 진짜로? 누가 이 영화를 보고 좋다고 했는데 대체 뭘 보고 감동받은 거래?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2시간에서 2시간 20분 그 사이 때 막판에. 제가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스포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 맞았구나. 십몇 년 동안 내 마음속에 지켜왔던 그 삶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퍼뜨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더 굳게 해준 영화였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꼭 보고 오세요. 정말 꼭 진짜 꼭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제가 네네. 삶으로라는 찬양을 가사를 보시면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모든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시고요. 네. 못 보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보실 거면 다 스포하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화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조금 저는 볼 거니까 저한테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혀 스포하지 않을게요. 근데 진짜 꼭 보세요. 아내분과 꼭 보시고 네네. 화장하지 말고 가시고 그리고 손수건 같은 거 챙겨 가시고요. 네, 휴지 이번 주에 제가 보게 되면 네. 다음 주에 네. 그 감상평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토크합시다. 네, 정말 귀한 영화여서 추천드리고 싶고 오늘 그 메시지 그리고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찬양의 메시지 후렴 가사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으로 희지휘 찬양이고요. 저는 이 찬양을 지난주에 알게 되었는데 엄청 가사가 많이 와닿아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제가 더 깊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삶을 은혜로 가득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좋죠. 아 너무 좋은데요. 아니 댓글에 이 유명한 곡을 이제 알으셨냐고 이러시는데 예배곡은 진짜 잘 몰라요. 진짜 예배곡들을 잘 몰라가지고 저도 얼핏얼핏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렇게 제대로 들어본 적은 그쵸, 처음인 그쵸. 것 같아요. 저도 네네. 나는 삶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다는 것에 또 다시 한번 놀라게 네. 됐습니다. 아 귀한 찬양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삶으로라는 찬양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내가 사역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예수님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제 안의 선함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애쓰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려 애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금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 했던 그런 다짐들을 닮은 저의 묵상 찬양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제 네. 들었는데 네네. 우리 여름의 눈물님께서 네. 아까 그 영화가 네네네. 서울 기준으로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그래요? 이라고 하시네요. 얼른 보러 가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정말 코믹하고 기괴하고 엽기적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시간 동안 이게 뭐야? 아마 진짜 대체 그분이 뭘로 감동을 받으신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저의 한계치에 다다르자마자 띵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네. 그 지인들이 몇 명이 이제
그 네.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저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어서. 그쵸, 그쵸. 아 이런 영화가 있구나. 그냥 뭐 넷플릭스나 네. 이런 데 올라왔나? 네네네. 근데 맞아. 아예 개봉을 한 영화였군요. 맞아요. 네 개봉해서 오랜만에 여러분, 영화관 데이트 네.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네. 아니 저도 신혼이라 풋풋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길 보니까 또 그럼요. 아유, 진짜. 그럼요. 알콩달콩. 네. 데이트 한번 하고 오시고 꼭 손수건 휴지 좀 꼭 챙겨가시고요. 화장하지 네. 마시고요. 이제 또 새로운 동네에 적응을 해야 네. 되니까요. 영화관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네. 이제 다 이제 좀 알아보고 처음 아. 이사하고 처음으로 이제 영화관을 네. 가는 그렇네요. 거라서 아이고. 더 뭔가 설레네요. 예.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결혼한 지 뭐 오래되신 분들이 우린 어쩌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댓글을 또 천천히 보다 보니까 네. 이 찬양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듣지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저와 수년 사역자님이 남의 곡을 자기 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칭찬을 네, 네 해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 은혜로워요. 네. 하셨는데 아, 너무 좋죠. 저희가 나중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기다려주세요. 지난번에 네. 저희 한번 부르지 않았었나요? 여기서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어디서 불렀죠 그러면? 호 아, 네. 그거 불러야 돼. 네, 해야 우리 돼. 그거 불러야 돼. 저희 진짜 네. 잘 만들어서 뭐 유튜브로 공개하든 여기서 부르든 네.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저희 여러분. 저희 그거 한번 사역 갔다가 했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기대해주세요. 네, 네 하운잼에는 이제 신혼 네. 아니잖아요 하셨는데 아니 신혼이 언제까지요? 저는 그냥 평생 신혼처럼 살고 싶어요. 네, 진짜로 아니 목사님 감동하시겠는데요? 아, 정말로 예. 제가 엊그저께 남편이랑 유튜브를 보다가 네. 그 인간극장? 옛날에 나오셨던 노부부를 봤는데 서로를 안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존댓말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부부가 나오셨어요. 서로 막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남편분이 챙겨주고 또 남편분이 일하실 때는 아내분이 또 옆에서 내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눈물을 좀 흘렸거든요. 이렇게 늙어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올곧게 세워질 때 우리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신혼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하은자매님 신혼이죠 하셨네요. 목사님 네. 아멘. 네 아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신혼이죠 하셨는데요. 그럼요. 맞아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네 네 알겠습니다. 결혼 다시 하지 말고 신혼으로 하셨는데 네 결혼 또 하면 또 신혼이잖아요. 네. 네. 오늘 NMC 주제 왠지 네, 뭐가 조금 감이 오는데요. 예.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을 NMC 키워드를 또 공개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빠밤. 네, 정해 주시죠. 왜 이렇게 울릴까요? 자, 오늘 NMC. 네, 정해 주시죠. 제가 정할까요? 오늘은 이행시 가겠습니다. 빠밤. 신혼. 아! 오늘 신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은데. 괜찮겠죠? 여러분. 아, 근데 워낙 뭐 재치 있게 잘해주시니까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뜬금없지만 방송을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키워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희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신혼으로 NMC를 나눠 주시는 동안 네. 저희는 고인 물소리 찬양을 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인 물소리는 또 어떤 찬양을 선곡하셨죠? 오늘의 고인 물소리는요. 하늘의 새처럼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알기로 완전 옛날 찬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 시온의 대로라는 그 팀이 앨범을 내셨는데 앨범은 2018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오 그럼 정말 그런데 얼마 안 됐네요. 곡은 아마 공개가 된 것은 한 2006년 7년 네, 그때쯤인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와 이거야.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샨 켈리에도 이 그래요? 곡으로 또 켈리를 올렸었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얼른 불러보고 싶습니다. 리딩 해주실 제가 불러서 잘 소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나 나중에 이제 원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네 꼭 시온의 대로 네. 하늘의 새처럼 하늘의 새처럼 네, Like a bird of the sky 이렇게 써 있네요.
늦었네요. 부재로,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부재로 검색을 하시라고 네, 읽어드렸습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 제가 들려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NNC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해주신 NNC는 장원을 선택해서 또 선물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한번 신 혼으로 네. 네 그때 풋풋함을 또 떠올리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또 그 날을 상상하면서 그렇죠. 네, 또 저희의 또 묵상을 또 같이 들으셨으니까 네. 그 마음 담아서 내용 있게 예능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새처럼 들판의 꽃처럼 내 모든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주 나를 보시니 부족함 없네 나 오직 주만 구하리 하늘의 새처럼 들판의 꽃처럼 내 모든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주 나를 보시니 부족함 없네 나 오직 주만 구하리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주님을 더욱 사랑해요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주 나를 이끄시니 하늘의 새처럼 하늘의 새처럼 들판의 꽃처럼 내 모든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주 나를 보시니 부족함 없네 나 오직 주만 구하리 밝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 찬양 이렇게 되게 뭔가 잔잔하게 부르도 좋고 나의 노래 네. 나의 전부 이 부분부터 되게 그러네요 너무 참 예배곡으로도 부를 수 그쵸? 있을 것 같고 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아마 제가 이 안지 얼마 안 된 곡이라 음을 네. 좀 많이 원곡보다는 많이 조금 다르게 불렀을 수 네, 있는데 네. 예, 여러분들 원곡을 쭉 꼭 네, 들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온의 대로 하늘의 네. 새처럼 꼭 검색해서 맞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와, 너무 좋네요. 여기 저는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코드 여기가 진행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되게 뭔가 진짜 하늘의 새처럼 들판의 꽃처럼 이걸 맞아요. 묘사하는 것 같은 되게 넓은 이런 잔디밭 같은 게 네. 하늘, 넓은 하늘이 생각나면서 너무 예쁜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저도 이걸 들으면서 어제 이제 글씨를 썼는데 어떤 배경을 네. 고를까 하다가 네네. 무조건 하늘의 새처럼이라는 제목이니까 네. 새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 하늘에 밑에 배경을 어떤 걸 깔까 하다가 갈대숲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하늘의 새를 바라보고 있는 네. 그런 배경을 만들어서 네. 이제 글씨를 썼는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아, 이 찬양을 깔아주셔야겠네요. BGM으로. 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좋네. 밤에 이제 BGM이 함께 첨부된 릴스 버전을 또 올릴 네. 건데요. 오우. 많이 보시고 알겠습니다. 또 곡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의 새처럼 네. 고인물 소리 찬양까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N행시를 열심히 굉장히 많이 올리고 계신 것 올려주셨어요.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N행시냐. 제일 먼저 자, 올려주신 분은 여름의 눈물님인가? 아 그렇군요. 네 맞네요. 네 여름의 눈물님 거부터 한번 네.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 신랑 신부는 결혼식장에 등장할 때 혼 혼자가 아닌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네. 좋은데요. 김정복 권사님 신 신나신 두 분 혼 혼자 아닌 둘이어서 주님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괜찮은데요. 김정복 권사님. 자 이하영 집사님 거 읽어드릴게요. 네? 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신 순현사역자님 이젠 혼? 혼자가 아니에요. 두 분 평생 의지하시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주셨네요. 네. N행시로. 네. 자 이지훈님 거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신 신나고 즐거운 화찬사 프로그램이 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멘. 와.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신나고 즐거운 걸 떠나 그거 이상으로 그러네요. 또 감동과 혼과 영과 골수를 네, 하나님의 쪼갠다니. 은혜가 있는 아멘, 아멘. 그런 방송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김정복 고사님 하나 더 해주셨어요. 네. 신 신사랑 혼 혼밥이 아닌 깨소금 볶아 말아먹는 달콤함. 깨소금 볶아 말아먹는 달콤함. 네. 또 해주셨어요. 김정복 선생님. 네. 신. 신나셨다 두 분. 혼. 혼자이신 분이 화냅니다.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찬사를 네. 사랑해주시면 네. 둘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박현정님 거 읽어드릴게요. 네. 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린 혼. 혼자가 아닌 영원히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아멘 아멘. 신령과 아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네. 아멘. 정예은님 신 신앙심을 더 키우고 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하신 분께 그렇죠. 네,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네, 또 저희 화찬사에 네. 또 많이 그렇죠. 털어놔주시고요. 그렇죠. 기도 네,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장자매 띄워주세요. 신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혼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만난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또 이번에 결혼식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나에게 정말 네, 많았구나. 맞아요. 라는 걸 더 귀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임지연님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신 레몬을 썰어 병에 담고 설탕을 넣고 올려두고 기다리면 혼 혼자 덩그러니 있는 병 안에서 변해가는 모습 많은 시간이 지나 레몬청이 만들어지면 탄산수에 담아 에이드를 만들면서 서로 다른 레몬과 설탕이 하나 되어 만드는 또 다른 그 맛 네 그것이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까요? 진짜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참 많은 네 깨달음을 네, 주시는 N행시예요. 맞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임지연님. 네, 네 왕희선님 거 읽어드릴게요. 네. 신 신납니다. 올만의 화찬사 보니까요. 혼 혼이 빠지게 재밌습니다. 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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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희장님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네. 봐주셔서 은혜님 신 신나요. 화요일 화찬사가 있어서 혼 혼자가 아닌 두 분 사역자님 있어 행복하고 은혜롭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마음도 나누고 찬양도 나누고 할 때 또 힘이 되신다고 은혜가 되고 또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래서 네. 이런 영상 이런 선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맞아요, 멈추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들도 네. 늘 힘을 얻고 맞아요. 네. 여러분이 거기서 댓글이라도 아무것도 안 올리시고 이렇게 까만 그렇죠. 화면으로 있다면
저희도 그냥 한 시간 반을 그냥 때우고 맞아요. 가지 않았을까. 이게 그런... 뭔가 녹화 방송에서는 네. 느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좀 그 들어요. 라이브만의 맞아.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천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희님 걸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네. 신. 신혼에 설레고 매일 기쁘듯이 주님과 늘 신혼이고 싶습니다. 신혼과 같은 그 마음 주님 잊지 않을게요. 혼. 혼자서 할 수 없지만 늘 주님이 계시기에 신혼처럼 기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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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신혼처럼 기쁩니다. 늘 주님이 계시니까. 네. 아멘. 기기감님 거 한번 띄워주세요. 신.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비로그인님 거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띄울게요. 신. 신혼하니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오, 혼. 제가 이 노래를 몰라서 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서 노는 거 내 주변에 다들 그렇게 살아. 근데 너 없이 난 못 살아. 아~, 네. 아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서 노는 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네. 뭔가 다이나믹 듀의 곡이라 해가지고 그렇구나. 랩인가 보다. 예,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나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도 주님 없이 못 네, 살죠. 맞아요. 예. 그리고 비로그님이 하나 더 해주셨어요. 신. 신속하게 혼. 혼밥합시다. 빤나빤나 먹어라. 점심시간이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네, 배고프네요. 네. 네. 이지우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신. 신사 숙녀 여러분. 혼. 혼자 듣지 말고 다 함께. 화찬사 들어요. 화요일 12시 라이브 고고 고고고 고고. 감사하네요. 어 좋아요. 오, 좋아요. 우리 화찬사의 홍보대사로 네. 네, 활동을 해주고 계신 이지우님이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NNC를 잘 소개해드렸고요. 네? 몇몇 있어요. 또 오늘의 또 후보들이 또 제 마음속에 또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저희 네. 첫 찬양 하는 동안 네, 첫 사연 신청곡 하는 동안 네.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신청 찬양곡을 지난주에는 강차 목사님 함께하면서 불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오늘 바쁘게 한번 달려가 보려고 네. 하는데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부르고 또 못 불러드리는 찬양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사연 신청곡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사역자님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네. 화찬사를 딱 준비하는데 사연 신청곡이 너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낙심하신 그런 말투로 사연이 너무 없다고 이렇게 사연이 너무 없네. 없네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카톡이 여러분 우리 새신랑 네 안수녀 사역자님 실망시키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또 너무 부끄럽잖아요. 죄송하고.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방송을 말아먹었지. 에이. 설마요. 여러분, 빨리 사연 시작하고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다 네?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방송이 다음 주에도 또 어색하지 않게 네. 뭔가 삐거덕거리는 것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네. g.co.kr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정규 방송에 있는 사연 신청 찬양 그리고 카테고리는 화찬사 들어가셔서 사연 신청곡 네,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잘하세요. 제가 AI였잖아요. 네? 김정성 목사님 계실 때 사연 신청 어디? 하면 징.co.kr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들어오셔서 네.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야 적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 들어오셔서 네, 사연 신청곡 나눠주시고 또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기도 그쵸.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 가족분들이 같이 네, 기도해 주시니까요. 네. 네.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번개탄 게시판을 들어갈 때마다 네. 그런 상상을 해요. 와 네. 언젠가 네. 그 사연이 넘쳐나가지고 우리가 골라 부르는 골라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그런 날이 해드리는 올 것인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 네. 네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고 네. 또 저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행하시는 거 많이 보셨지만 저부터도 진짜 모르는 찬양이 정말 많아요. 어, 근데 맞아요. 좋은 곡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서치하시다가 또 혹은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불렀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화천사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네, 자유롭게 올라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성 목사님이 하은자매로 훈련을 잘했어요. 아, 그러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수혜를 제가 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이제 네. 버튼만 누르면 징짱 씨어든 KR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한번 몇 번 버퍼링이 걸린 적 있어요. 어. 사연 신청 어디? 근데 어 어디더라? 이렇게 해서 앞에 자막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진짬 씨어찬 KR 잘 외워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네. 이제 한사역자님께서 네. 저를 좀 훈련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연 신청 어디에? 진짬 씨어찬 KR. 네, 잘 네. 들어오셔서 꼭 사연 신청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골라 네 하는 고민하는 그런 또 기쁨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겨주신 사연 첫 번째부터 하나씩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이웃님의 사연인데요. 저희가 네. 이걸 다 읽기가 조금 길어가지고 그쵸. 요약을 하자면 어떤 이사 과정에서 어떤 집도 잘 구해지지 않고 이러면서 좀 일이 좀 많아졌나 봐요. 네네. 요즘 집값도 막 오르고 있고 요즘엔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네. 남편을 원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내용도 그... 있고 아파트에 이제 재건축 때문에 살짝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집들은 다 이사를 갔는데, 다 계획해서 갔는데 네. 이제 남편분께서 아 우리 조금만. 그래도 1년 더 기다려 보자 했는데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집값이 그 전보다 네. 집값도 올라가고 네, 갈 매물도 곳이 덥고 네, 더 적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셨대요. 좀 어려우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신청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신청해 주신 곡이 믿음 따라라는 곡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느 곳이나 네 진짜 정말 네.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그 걸음을 옮기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또 그렇습니다.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그 안에도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맞습니다. 네. 가장 따끈따끈한 간증을 가지신 그럼요,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신혼집 구하시면서 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정말 봤거든요. 저희가 저도 그렇고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면서 정말 그런 은혜를 누렸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맞는 때에 진짜 네.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아, 이때가 정말 완벽한 때였구나. 이 곳이 정말 나에게 정말 가장 잘 맞는 옷이었구나 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줄 믿고 맞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제가 믿음 따라 네.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혼란스럽고 좀 막막한 상황에 사라진 이유님이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네. 또 믿음 따라라는 곡을 선곡해주시면서 신청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저희에게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위해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사라진 이유님 위해서 거주할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때 그럼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그 분위기처럼 네. 조금은 어렵고 네.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들어도 네. 다시 신나게 아멘. 네, 달려갈 아멘. 수 있어요. 아멘, 믿음 아멘. 따라 아멘, 네, 아멘. 그리고 갈 수 있으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중에 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라는 이 가사가 저는 정말 좋아하는 가사인데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고 네.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진짜 아멘.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기쁘게 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찬양 우리가 지금 보았던 악보에는 네.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 이게 이거예요? 네 이게 있어요. 아 뭐야 네. 진짜? 저는 그 부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악보에 없더라고요.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 주님만 따르리. 아 진짜. 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네. 아멘. 아 너무 또 좋다. 수련회 또 셀러브레이션에 또 진짜 백미죠. 예. 기분이 막 이렇게 신나지는 그런 찬양이네요. 네, 네, 믿음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네요. 아멘. 믿음으로 어려운 마음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을 부르기 전에 네. 또 저희가 순서를 살짝 바꿔서 작업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쵸 그쵸. 까먹고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쵸. 회사. 그래 우리가 지금 약간 순서를 한번 바꿔가지고 네. 제가 혼자 찬양을 혼자 찬양할 만한 찬양이 없네. 원박이를 그럼 제가 또 부르고 있을 좋습니다. 테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작업을 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동안 부르면서. 어떤 분께 작업을 드려야 될지 한번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멀티가 안 된다고 하면 작업하시면서 또 한 명 또 마음에 두신 분으로 선물을 그럴까요? 드리도록 예,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사연 신청해 주신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재진 님께서 킬송라이터 안순현 전도사님 너무 보기만 사모님 순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순현 형제님과 하은 자매에게 전도사님과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민이었는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그동안 댓글 못 남긴 거 이해해 주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홍대 가온스테이지 더 워시플레이스 예배 CCM 스타 7 응원하러 갔다 왔습니다. 예배 후에 신영균 권사님과 정승한 현재도 만났고 서하얀 하영송 자매님과 기념사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어요. 도전도 받고요. 제가 세상 일에만 많이 치우치다 보니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같이 잘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입으로 선포하면서 다니려고요. 생각나게끔요. 찬양도 신청해도 될까요? 오래된 복음성과 기도하세요. 지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복음성과 기도하세요를 신청하셨는데 네. 제가 무슨 찬양인지 정말 모르겠고 또 검색을 해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원박이를 네, 선택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서든 좀 기도라는 키워드에 맞춰야 네, 될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원박이 신청 원박이 네 원박이 네, 해왔는데요. 네.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김원박이 부릅니다. 네 원박이 씨,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들을 때마다 네 좋아요. 네, 네.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또 중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영화 얘기를 하면서 네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 애썼던 그 마음을 또 영화를 통해서 또 격려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부분을 부르면서 제가 성령의 그 열매들 있잖아요. 네네. 사랑과 희락과 뭐 이걸 딱 생각하면서 아 오늘의 주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더 은혜가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네, 네 작업하신 네, 네 보여드려야죠 이제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도 제가 네 어떤 말씀하셨을까 원래는 그 또 바로 연결하는 케이블을 맞아요. 챙겨와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짐 정리를 지금 일도 못했어요 할 시간이 없었죠 네. 바로 그 주간에 결혼식이고 그렇죠. 신혼여행이셨으니까 네. 원래 이제 그 자취하던 방에서 네 이 짐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한 곳에 아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하다가 아마 한 사역자님 모르실 거예요. 그 군인들이 군대에서 네. 그 쓰는 더플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긴 가방. 더플백. 네, 그냥 더블백이라고 하는데 더블백. 이렇게 그냥 천 하나예요. 천 하나. 네. 근데 굉장히 단단해. 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훈련 갈 때 필요한 걸 그냥 다 때려 박아놓고 아. 그냥 위에 묶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거든요. 아 혹시 그 짐이 많이 차지 않으면 위에를 이렇게 말아놓는 그 뭐 가방이에요? 그게 돼요. 아 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아 이거를 사야겠다. 나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넣어놔야겠다. 진짜 와. 네, 더블백을 그거 진짜. 여기서 풀어주시면 안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가 숨어 있길래. 아니 안 쓰시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했을 때 바자회도 좀 하고 하면 어떨까. 거기에 뭐 펜, 필통, 진짜? 뭐 붓펜, 뭐 열쇠, 뭐 USB, 막 별의별 게 거기 그렇구나. 다 그냥 그거를
한 번에 뭔가 다 정리해서 네네.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그냥 우선 다 때려 박아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버릴 거 버리고 네. 다 다시 정리해야겠다. 근데 그 안에 케이블을 제가 잘못 넣은 네, 거예요. 네네. 네, 갖고 와야 될 걸 빼놓고 그랬구나. 네. 빼놨어야 되는데 그게 번개탄은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도 아쉽게 네. 카메라로 보여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저의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만을 신뢰하는 우리.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켈리 배경을요, 제가 또 예쁘게 수정을 해서. 네. 네 이번 주 중으로. 어디에? 징.co.kr. 아직 갈 길이 네. 멉니다. 징.co.kr. 너무 반가워요. 네. 네. 제가 올려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 최승희 님도. 맞아요. 장원이 되셨는데. 맞아요.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왜요? 아까 댓글 올려주셨는데 궁금했거든요. 왜 안 보내주시지? 네. 그래서 까먹으셨나?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결혼 준비하고 하는 것 때문에 바쁠까 봐. 네, 그 주에 연락을 안 해주시고 그랬구나.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최승희님도 이번 주에 꼭 네. 받고 싶으신 그 문구를 정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사려 깊은 우리 원찬 사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네. 아멘. 이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의 장원을 혹시 생각하셨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실수를 하고 저도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네. 캡처를 했던 분들을 기대가 됩니다. 자, 보면서 네. 두두두두두두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일까요? 고민이 되는군요. 과연 좀 더 높게 안 되나요? 과연 낮아졌나요? 더 낮아진 것 같은데 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 김정복 권사님이십니다. 와 김정복 네.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멘. 야. 아니 아까 저의 의견도 있었지만 순현 사역자님이 발음이 순현 사역자님이 이분의 권사님의 N행시를 읽었을 때 신나신 두 분 혼자 아닌 둘이어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와 하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복 권사님으로 고르게 되었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혼자가 아니라 둘이 진행할 수 있는 네,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로 각자의 맞아. 가정을 이루어서 짝꿍들 네. 혼자의 맞아요. 삶이 아니라 맞아. 둘의 삶으로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이런 것 조금 의미를 더 붙이고 이런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이 N행시를 딱 읽었을 때 이제 둘이 아니 혼자가 아니고 둘이다 거꾸로 말했네요. 혼자가 아닌 둘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짝꿍 신랑도 생각이 나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진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이하영 집사님 댓글 보시면 네. 그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프로필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네. 아 저렇게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내가 예수님 옆에 걷고 있는 거를 또 예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정복 권사님이 우리 젊은이들 이 방송 보면서 시집 장가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하셨는데. 결혼 네. 장려 방송을 그렇게 컨셉을 좀 잡아봐야겠네요. 여러분 네 김정복 권사님 원하시는 문구 있으시면 네, 네 번개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네, 어떤 찬양을 불러드릴까요? 3번 신청 찬양 불러드릴까요? 어떤 거죠? 정승하님이 네. 지난주에 더 워시플레이스 정기예배를 네, 또 네, 다녀오셨더라고요. 이재진님하고 같이 또 같은 예배에 참석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러네요. CCM 스타분들도 축복해주시고 네. 또 말씀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우리 번개탄 가족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이름 찬양이라는 이 찬양 찬양을 저의 네. 최애곡이죠. 그렇죠. 네. 이 찬양 부르면서 저희 마칠 텐데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번개탄과 네. 함께 하시고 네
징점, 시어점, KR 네, 사연 쓰고 많이 보내주시고 장원 되신 분들은 또 카카오톡으로 네, 원하시는 문구 꼭 이거 댓글 말고 카톡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NNC 열심히 연마하셔서 다음 주에 장원을 그렇습니다.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 이름 찬양 저희 찬양 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